자, 일단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는데 우리가 이 시험 자체가 선생님이 사실 해설 강의를 언제 찍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했는데 기본적으로 7월 학평이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정부에서 발표가 난 대로 문항을 조금 쉬운 문항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 그 이전에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 근데 개인적으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걸 해설을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왜냐면 준킬러 문제도 굉장히 잘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고난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변별력을 맞이하는 아니, 변별력을 잘 내주는 그런 시험이어서 그런 문제도 한번 접근하는 방법 같은 거는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그 정부 발표대로 만약에 9월 평가원이 준킬러 위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좀 보셔야 되냐면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딱 요 정도 수준의 난이도를 좀 보시는데 중간에 이제 우리가 1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고 11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조금 쉽게 풀 건데 실제로 해설지 같은 데 보면 그냥 쭉 장황하게 푼 경우가 있어. 어쨌든 간에 이러한 문제들이 아마 이번에 9월 평가원 위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근데 왜 뒤에 있는 14번, 15번도 하냐면 기본 개념 자체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선생님하고 한번 해설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해설을 8번부터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 자, 문제 8번부터 진행합니다. 자, 지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에서의 속도, VT가 나왔네. 자, 속도가 얼마냐면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 2차 함수다. 근데 T가 1부터 A까지 운동 방향을 바꾼대. T는 1하고 A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대. 자, 일단 첫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뭐가 돼야 된다? VT가 일단 제로가 돼야 돼. 그죠? VT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인수분해하시면 T-1과 T-3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아, 그래서 우리가 찾는 A값은 일단 3이구나. 이렇게 찾았네. 그럼 이건 이제 적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적분을 하는 게 뭐야? 위치 함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적분한 위치 함수 갑시다. XT는 뭐시기 뭐시기가 될 건데 일단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부터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 자, 요 극대점이 1이 되고 요 극소점이 3이 될 거야.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냐면 시각 T는 0부터 A까지 움직인 거리지. 그럼 A까지니까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인데 자, 내가 요걸 딱 살짝 연결을 해볼게. 얘가 그냥 X축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함수값이라고 할게. 그럼 비율관계에서 몇 대 몇이야? 2대 1의 비율관계이므로 이 점의 좌표가 정확하게 0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차피 적분할 거잖아. 적분해. 자, 적분하자. 그러면 t 세제곱이 되고 3이 되면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적분상수 c를 만들면 실제로 얘가 그냥 적분상수 c가 되는 거야. 오케이? 적분상수 c. 그럼 우리는 지금 0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0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0초부터 1초까지 이만큼 갔다가 1초부터 다시 3초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누구 찾는 거야? 1일 때 함수값만 찾으면 돼. 이해되겠니? 그럼 1일 때 함수값 1, 1,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얘가 3분의 4가 될 거야. 즉 무슨 소리냐면 3분의 4 더하기 적분상수 c. 결국 이 높이가 얼마가 된다? 3분의 4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분의 4만큼 갔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3분의 4만큼 왔다는 얘기야. 이거를 막 적분을 해가지고 막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 원래 함수 찾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0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3분의 4를 2배 하니까 3분의 8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3분의 8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4점짜리지.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은 뭐냐면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이 x의 n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x의
2n제곱 마이너스 8 equal 0. 이놈의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래. 의 모든 실근의 곱이, 실근이야, 마이너스 4래.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 문제를 굉장히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거듭제곱근에 관한 문제가 최근에는 좀 많이 없어졌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조금씩 쉬워지면 이러한 단원에 있는 문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굉장히 좋았어. 자, 그럼 일단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방정식의 근을 찾아야지. 그럼 얘 0 또는 얘가 될 거야. 그래서 x의 n제곱 마이너스 8이 0이 되거나 또는 x의 2n제곱의 값이 8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값을 어차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우리는 지금 x값을 찾아서 정리를 하는 건데, 얘는 무조건 짝수제곱이야. 근데 얘는 짝수제곱이 될 수도 있고 홀수제곱이 될 수 있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자연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확통을 선택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로 이렇게, 이거 다 보이니 이거? 오케이.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n이 홀수인 경우부터 갑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x의 n제곱의 값이 8이야.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은 딱 한 개만 존재하지. 실근이니까. 그죠? 우리 왜냐면 n이 홀수면 3차함수 뭐 5차함수 이런 그래프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고, y는 8하고 만나는 점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지. 그 값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n제곱근 루트 8. 요렇게 존재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또는 x의 2n제곱. 얘는 어차피 얘가 홀수든 짝수든 무조건 얘는 짝수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겠네. 그지? 오케이. 그래서 얘 값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n제곱 루트 8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는 모든 실근은 몇 개야? 여기 n제곱근 루트 8 한 개와 플러스 마이너스 2n제곱근 루트 8이니까 얘네 세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나오네. 그지? 이게 답이야. 근데 자, 세 번째 한번 볼까? 자, n의 값이 짝수야. n이 짝수면, 자, 여기다 쓰자 그냥. 자, x의 n제곱의 값이 8이야. 그럼 얘가 2제곱, 4제곱, 6제곱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생기겠지.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8이고, x의 2n제곱이 8이 되는 것도 어차피 얘도 짝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n제곱 루트 8이 되므로 얘네는 모든 실근이 총 4개가 나와. 그럼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싹 다 곱하면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안 돼. 모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실근이 바로 얘네가 되더라.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케이스로 나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테마였던 것 같아. 이 테마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 됐습니다. 자, 모든 실근의 곱을 갑시다. 자, n제곱근 루트 8은 8의 n분의 1제곱이고 곱하기, 쟤네는 플러스 마이너스지?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8의 2n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이너스 8의 2n제곱분의 1,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어차피 얘네 다 더할 거 아니야. 그치? 자, 더하면 마이너스 8의 2n제곱분의 1 더하기 2n제곱분의 1은 2n제곱분의 2가 되므로 n분의 1제곱이 되지. n분의 1, n분의 1 더하니까 n분의 2제곱.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n분의 3제곱이니까 6. 그 값이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n의 값은 정확한의 홀수 3. 딱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이 2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야.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왜 홀수 짝수로 나눠야 되느냐. 거듭제곱근의 기본은 n이 자연수기 때문에 홀짝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정답은 3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얘는 이제 또 삼각함수의 그래프네. 자, x가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범위에서 자, y는 절대값의 4 sin 3x 더하기 2.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을 때렸대. 얘가 y는 2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절대값 하기 전에 이 안에 있는 놈부터 먼저 해서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려주시면 돼. 그죠? 자, 먼저 첫 번째 y는 4배의 sin 3x 더하기 2다. 자, 먼저 최대값부터 갑시다. 일단 최대값은 얘가 양수니까 4 더하기 2가 돼서 최대는 6, 최소는 마이너스 4 더하기 2라서 마이너스 2야. 딱 봐도 느낌이 오지? 얘 마이너스니까 꺾어 올리면 최소값의 절대값이 2가 된다라는 걸 너희들이 느낄 거야. 그리고 6하고 마이너스의 딱 중점이 어디야? 2가 돼.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쉽게 그려줄 수 있고 중요한 건 주기야.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주기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결정하는데 얘가 1이든 2든 3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지금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거잖아.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는 무조건 그래프로 해석을 하셔야 돼. 알겠니?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x 앞에 개수가 1이면 사인 함수 그래프가 한 개라는 얘기고 2면 2개라는 얘기고 3이면 3개라는 얘기야. 왜? 주기가 3분의 2파이니까. 그럼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6파이니까 딱 3개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가 않았어.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 선생님이 여기를 6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딱 가운데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럼 딱 가운데 점이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0부터 2파이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X 앞에 개수가 3이잖아. 그러니까 몇 개를 딱 잘라야 돼. 세 개를 잘라야 돼. 그래서 세 등분을 해. 자, 이렇게 여기가 한 사이클, 또 여기가 두 사이클, 또 여기가 세 사이클 해서 여기가 2파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니네가 요렇게 잘라서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딱 하나 그리면 정확하게 세 개가 되겠네. 2파이까지. 그치?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두 개가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래프가 바로 저 노란색 그래프야. 근데 우리는 누굴 그리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절대값 주황색 그래프를 그리니까 X축 아래를 꺾어 올리면 돼. 근데 자, 얘가 2니까 꺾어 올라가면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요렇게 왔다가 딱 이렇게 올라가고 또 요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그래프가 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마지막에 잘 보셔야 될 게 자, 2파이는 빵꾸 뚫었다. 그지? 2파이가 빵꾸 뚫었다는 얘기는 여기가 빵꾸가 딱 뚫렸다는 얘기야. 그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돼. 자, 그때 y는 2하고 자, y는 2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y는 2. 자, 0은 색칠이야. 0은 색칠이 됐었다. 그죠? 자, 그럼 만나는 교점의 개수 주황색과 빨강색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되는 거야. 정답은 아홉 개.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3번 갖고 가시면 돼.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테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난 잘 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수학도 어렵긴 했어. 뒤에 14, 15번, 그 다음에 22번,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전부 다 확통은 29, 30번, 아니 확통은 28, 29, 30도 어렵고 그 다음에 미적분은 역시 27, 28에 프랙탈이랑 3도국 두 개가 또 나왔어, 도형이. 29, 30도 어려웠고 기하는 말할 것도 없어. 기하는 30번 진짜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얘는 공통과목도 선택과목도 난이도를 굉장히 높이긴 했지만 준킬러에 해당하는 소위 얘기하는 준킬러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굉장히 잘 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도 풀이할 수 있지만 조금의 생각은 필요하는 그런 문항들로 좀 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넘겨서 11번부터 또 쭉쭉쭉 문제를 풀어나가 봅시다.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좀 강조했던 테마인데, 이건 이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설 강의에서만 설명을 하기에는 좀 되게 어려운데, 얘는 풀이 과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가 있고 또 다른 풀이는 그냥 점대칭 함수만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야. 그래서 해설지는 다들 갖고 계시잖아, 그렇지? 해설지 다들 갖고 계시고, 우리 현장에서는 요거 해설지 선생님이 두 개로 구분해서 드렸어.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풀이. 근데 이제 점대칭 함수로서 해석할 수 있는 풀이, 그 두 가지가 있거든. 두 가지를 다 풀어드리긴 그렇고, 선생님 점대칭으로 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게.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최고치 한 기수가 1인 3차 함수 fx. 그러면 fx는 x3제곱 점점점 가시면 돼. 끝.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이 중요했지. 자, 가조건에서 f의 1 플러스 x 더하기 f의 1 마이너스 x가 일단 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보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 프라임 x를 적분한 게 얼마라 그랬냐? 11에. 자, 일단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다 하진 않고 그냥 첫 번째 풀이 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게. 자, 이거는 이제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고 대부분의 학생이 노멀하게 풀이할 수 있는 풀이. 만약에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를 한다면 사실 이걸 내기에 쉽진 않아. 왜냐면 이거 점대칭으로 빨리 푸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첫 번째 여기다 빵빵 집어넣어야지. 가장 그게 첫 번째야. 가조건에서 x 대신에 빵을 대입하면 오, f1 더하기 f1이 0이니까 f1이 0이야. 이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함수 fx는 x-1을 무조건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자, 뭘 찾아야 되냐면 두 번째 나 조건에서 이거 적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f'x 적분하면 fx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하니까 오, 얘는 fx 적분하니까 fx가 되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그래서 f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그 값이 얼마야? 12가 되지. 이해돼? 그럼 이 식을 있으면 이걸 이제 갖다 대입해서 막 ax 제곱 쫙 하는 게 아니야. 2를 집어,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f3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f3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어봐. 자, 바이 가에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해봐. 그럼 누가 되냐면 f3 더하기 f-1이 헐 0이 돼.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결국 뭐야? 아, f-1이 아, 두 개를 더해서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6이고, 아, f3이 6이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갖다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게 이제 일반적인 풀이고 대부분의 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풀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이하는 게 아마 출제자의 의도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아쉬웠던 거는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 왜냐면 얘를 넘겨버려도 되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 원래 여기가 1, 2, 3, 4 막 이런 식으로 와야 되거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설명을 하면서 점대칭 함수 설명하면서 얘는 딱 두 번 나왔다. 다 전부 다 이과 수학에서 나왔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3월달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었거든. 근데 이거는 수투로서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 나왔어. 자, 쟤는 원래 어떻게 표현되냐면 점대칭 함수야. 점대칭 함수인데, 자, 그 점대칭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점대칭 함수는 f의 1 플러스 x 더하기 f의 1 마이너스 x를 원래는 2로 나눈 값, 그 값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이게 원래 점대칭 함수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냐면 1,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봐봐, 아까 1,0 지나는 거 확인했잖아. 그래서 사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한 방에 이렇게 1,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러한 함수가 되는 거야. 됐어? 이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얘를 구했단 말이야, 그지? 3의 값이 마이너스 3이면 뭐 대충 3의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대충 3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
그러면 여기 쭉 반대쪽으로 와서 여기가 2가 되겠지. 왜냐면 얼마야? 여기가 3이지. 미쳤어. 얘가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까지 거리 2고 여기서부터까지 거리 2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함수값이 마이너스 6이라면 얘 함수값은 6이 되므로 우리가 얘네를 연결을 하면 이 함수도 뭐야? 이 1,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지? 직선 나왔네. 이 직선의 방정식 얼마니? y는 x값의 변화량 2분의 y값의 변화량 6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3x, 그 다음에 1,0을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야. 끝.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세 번째, fx식을 이렇게 가도 되는 거잖아. fx라는 3차 함수와 3x-3이라는 1차 함수의 만나는 교점, 그게 근이고 걔가 x좌표가 마이너스 1, 1, 3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 세우는 게 정말 간단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fx는 어차피 최고치한 계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더하기 3x 마이너스 3이라는 이러한 함수의 함수의 식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쉬운 건데 저거는 다 갖다 대입해가지고 x 3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또는 fx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 fx는 나 같으면 좀 더 빨리 풀려면 이렇게 x 마이너스 1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해서 f 3의 값이 6이 나오고 안 보이는구나. 얘 같은 경우는 fx의 값을 우리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만들어서 f3의 값이 6이고 f-1의 값이 마이너스 6 해서 그냥 ab 값 찾아도 돼? 이게 훨씬 빠르잖아. 그리고 이런 방법이 이제 우리가 항상 22번이나 30번 같은 문제를 풀 때 항상 그렇게 썼던 함수식 정리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뭐 구하는 거냐면 지금 f4를 구하는 거야. 자, f4는 4 집어넣으니까 5 곱하기 4 집어넣으니까 3 곱하기 4 집어넣으면 1 더하기 4 집어넣으면 12에서 3을 빼니까 9가 되겠네. 그래서 15 더하기 9가 되니까 정답은 24.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역시 문제를 되게 잘 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평가원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점대칭을 사용하지 않게끔 아마 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아니면 뭐 선대칭이나 그렇게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갑시다. 사실 12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15번하고 12번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수열로 나왔는데 하나는 또 절대값이 나왔다? 사실 쉽지 않아. 이거는 솔직히 어려운 유형.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문제만 잘 해석하면 충분히 풀 수 있고 쉽게 풀어줄게. 봐봐. 자, 모든 항이 정수. 끝. 이게 중요했었어. 모든 항이 다 정수야. 그러니까 뭐 분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았니? 그때 공차가 5. 끝났네. 등차 수열이네. 오케이. 자, 그때 이제 가조건에 의해서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2m-1까지 ak 그 값이 0보다 작고 자, 이 나조건의 값은 절대값 a의 m 더하기 절대값 a의 m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a의 m 더하기 2 그 값의 합이 13보다는 일단 작아야 돼. 그때 우리 a1의 값이 24하고 지금 a1의 값이 24하고 A21이구나. A21의 값이 24하고 29 사이에 있는 값이래. 그럴 때 우리 M의 값을 지금부터 찾아라. 자, 가자. 첫 번째 가조건. 이거 뭐야 이거. 첫 항부터 2M-1항까지 합이니까 그래 뭐 S 2M-1. 그 0보다 작지? 자, 이거 등차수열이라는 힌트.
등차 수열이었어. 얘들아, S3는 어떻게 표현하지? 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니까 가운데 항 곱하기 3 가시면 되고, 그치? 자, S7은 7개 곱하기 가운데 항. 가운데 항 어떻게 돼? 여기다 하나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A4 요렇게 가시면 돼. 어? 아, 플러스 있냐? 어, 오케이. 오, 큰일 날 뻔했다. 어, 그래. 오케이. 어, 미안. 쏘리.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얘도 S2m 플러스 1이니까 홀수지? 무조건? 그러면 결국 이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2m 플러스 1 곱하기 가운데 항이야. 가운데 항은 여기다 하나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지? 그 가운데 항이 누구니? A의 m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아, m 플러스 1번째 항이 음수구나. 근데, 야, 공차는? 자연수야. 5야. 그럼 끝났어. m 플러스 1번째 항 안에 앞에 있는 m번째 항도 음수가 되겠니? 양수가 되겠니? 당연히 음수가 될 거야. 그러면 a의 m 플러스 2번째 항은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사실은 모르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 m 플러스 1번째 항을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사실 원래는 이제 뭐 해설지 같은 데 보시면 다 일일이 나누어서 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야, 얘가 음수니까 절대값 때린 건 맞았어. 그럼 얘도 음수면 세 개가 음수가 되는 경우 생각하지 않지 대부분. 그래서 얘는 아마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면 얘 같은 경우 여기까지가 음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거를 니네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 문제 풀 때 항상. 정수잖아. 그러니까 정수를 한번 이용을 해보는 거야. 자, 나는 m 플러스 1번째 항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 정수잖아 어차피. 그러면 m번째 항은 얼마야? 마이너스 6일 테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2번째 항은 얼마야? 여기다가 5를 더하니까 4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나 조건에서 1 더하기 6 더하기 4니까 1 더하기, 아니지, 거꾸로 가면 안 되지. 6 더하기 1 더하기 4가 돼서 오케이, 13보다 일단 무조건 장래 성립하네? 그치? 근데 만약에 m 플러스 1번째 항이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할게.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것부터 가는 거야, 지금? 0은 안 되잖아, 음수니까. 음수 중에 제일 작은 게, 제일 큰 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A의 M번째 항은 얼마냐면 여기다가 5를 빼니까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에 A의 M 플러스 2번째 항은 여기다가 5를 더하니까 3이야. 그치? 됐어? 그러면 여기서도 자, 나 조건에 의해서 얘 M번째 항 7 더하기 M 플러스 1번째 항 2 더하기 M 플러스 2번째 항 3. 오, 얘도 13보다 일단 작네. 둘 다 가능? 근데 자, 이게 얼마야? 12지. 그럼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안 되겠지. 자, 볼래? 자,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마이너스 8이고 얘는 2가 되지. 바닥 13이잖아. 그치? 안 돼, 그 다음부터는. 그럼 얘가 되면 나머지는 다 안 되겠지. 아,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은 아, 얘네 둘 중 하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구나. 그게 핵심일 거야. 이런 것들이 사실 별거가 아닌데 되게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야, 그럼 이제 다 됐어.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 조건 이용 안 한 게 바로 요거잖아. A21번째 항이 24부터 29 사이지? 어이구, 뭐 어려워. 자, 얘가 4야? 계속 5씩 늘어나지. 그치? 그럼 자, 4, 그 다음에 9, 14, 9, 아이고, 19, 24, 29 이렇게 항을 갔지? 여기가 m 플러스 3번째 항, 얘가 m 플러스 4번째 항, 얘가 m 플러스 5번째 항, m 플러스 6번째 항, m 플러스 7번째 항이야. 되니? 근데 우리는 어쨌든 21번째 항은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24하고 29 사이에 있어야 되지. 존재하지 않아.
얘는 A21이 존재하지 않아. 그지? 근데 얘에서는 N 플러스 3번째 항이 8이고 그 다음에 13이고 그 다음에 18이고 그 다음 23이고 그 다음 28이야. 맞니? 그러니까 지금 A1, A21의 항이 24하고 29 사이니까 야 얘가 정확하게 A21이 되면 되겠네. 그치? 안 어려운 건데 이 정수라는 힌트를 과연 어떻게 너희들이 이용을 하던지 아니면 저 A21이 저 사이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걸르는 데 사용해야 돼. 모든 조건들은 다 사용해야 되는 거야. 정수라는 조건도 사용했고 등차수열도 활용했고 다 활용한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러므로 N 플러스 7이 21이 돼야 되니까 M의 값은 14야. 물론 절대값이 있어서 조금 어려웠을 가능성은 높아. 근데 순수하게 우리가 문제의 조건만 정확하게 읽고 그 조건을 이해했다면 사실 이렇게 풀이하는 데 어렵지 않고 내가 얘기했잖아. 등차수열이든 등비수열이든 수열은 전부 다 발견적 추론이야. 수열의 핵심이 뭐야? 수를 나열한다는 거잖아. 아, 나열을 해봐야지. 그래야지 규칙이 나올 거 아니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열을 대하는 자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나열을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다. 15번도 똑같이 풀 거야. 그냥 막 나열할 거야. 어떠한 그 조건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풀려. 알았어? 정답은 3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갑니다. 자, 13번. 아, 13번 드디어 도형 문제가 나왔네. 그지? 자, 갑니다. 평행사 변형이 있네. 자, 항상 얘기하지만 이 우리 도형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지금까지 결과만 보면 도형만으로, 그러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으로는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그게 닮음,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지금 점 A에서 선분 BD, 선분 BD는 대각선의 길이네. 오케이, 선분 BD 그려주시고 자, 점 A에서 선분 BD의 수선의 발을 때렸대. 그때 그 점을 2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직선 CE가, 아, 요거 요렇게 지나야 되네. 직선 CE가 다시 AB와 만나는 점, 요 점을 F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코사인 AFC. 아, AFC는 AFC네. 아, 요 각이네. 그냥 그 각을 선생님이 세타라고 할게, 그냥.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코사인 세타의 값이 현재 얼마래? 10분의 루트 10이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이 정도로 하자.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루트 10분의 1이니까 루트 10분의 1이므로 얘가 3이 되겠네. 요 정도는 일단 우리가 삼각비에서 일단 먼저 찾아놓고 가셔야 돼. 자, 그럴 때 지금 삼각형 CDE, CDE 어디냐? 여기 있다. 아, 이거구나. CDE. CDE라는 요 놈의 아, 외접원의 반지름이 지금 현재 얼마라 그랬냐? 5루트 1이래. 아, 그러면 야, 이거 사인 법칙 써야겠네. 그치? 그때 지금 우리가 선분의 길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정리가 아무것도 안, 아 지금 나왔구나. 선분 C2의 길이, C2의 길이 여기네. 여기가 10이네.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한 각과 그 대변 바로 사인 법칙 가야 돼. 그치?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선생님이 무조건 삼각형의 사인 법칙을 쓰라 그랬어. 자, 요 각을 그냥 알파라고 하자. 자, 사인 알파 분의 10은 2R. 야, 깔끔하게 사인 알파의 값이 여기 10, 10 약분이 되니까 루트 2분의 1이 돼. 아, 여기 45도구나. 자, 잠깐. 그러면 얘도 몇 도야? 45도. 헐, 얘도 45도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거는 실제로 이번에 그 미적분 28번에서 이 문제하고 굉장히 아 27번이구나. 프랙탈 문제. 거기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거든. 얘네가 다 비슷하게 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거 나왔으면 뭐 해야 돼? 수집?
야, 어쨌든 세타가 나왔으면 항상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해. 근데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점의 좌표를 니네가 만들어낸다면 요거 직각 삼각형 1대 1대 루트 2고 얘도 1대 1대 루트 2가 돼서 이 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니네가 일단 문제를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요 길이를 그냥 A라고 할게. 그럼 얘도 A가 되고 얘는 루트 2A가 돼. 그럼 당연히 요 길이도 A가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보조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런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니잖아. 근데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럼 끝! 자, 여기서 탄젠트 세타 얼마야? 어, 잠깐만. 지금 코사인 세타의 값이 루트 10분의 1이지. 맞지? 루트 10분의 1, 10분의 루트, 루트 10분의 1 맞지? 코사인 세타 값이 10분의 루트 10이라고 돼 있네? 오케이. 그럼 탄젠트 세타가 3이 되네, 그치? 오케이. 자, 끝났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직각삼각형,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이용할 수 있잖아. 얘분의 얘가 3이 돼야 되지.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3분의 1a가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a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별거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보조선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상 뭐가 더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제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미 여러분들 눈에 보이셨어야 돼. 어떤 게 보여야 되냐면 자, 얘하고 얘, 요 삼각형이 있어. 자, 근데 요 길이도 한번 구할까? 자, 얘는 3분의 1이 A고 얘는 A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지. 그치? 그럼 얼마가 되겠어? 얘는 3분의 루트 10 A가 될 거야. 맞니? 근데 얘하고 누구하고 닮음이냐면 당연히 얘하고 닮음이지. 왜 CDE를 주어졌겠니? 서로 막꼭지각이고 그 다음에 억각 다 똑같잖아. 그치? 그럼 과연 얘네가 몇 대 몇의 닮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 자, 근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2A야. 맞니? 얘가 2A이고 얘가 3분의 2A니까 몇 대 몇의 닮음이야? 1대 3의 닮음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삼각형. 요 점의 좌표를 뭐 A, B, C, D, E, F, 뭐 G라고 하자. 삼각형 B, E, G와 삼각형 C, D, E는 1대 3의 닮음의 비율을 가져. 그러면 얘가 10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3분의 10이 될 거야. 그치? 따라서 3분의 루트 10a가 3분의 10이다. 그래서 a 값은 루트 10이야. 이렇게 찾는 거야. 자, 그때 누구 찾는 거니? 우리 삼각형 AFE의 넓이. 삼각형 A, F, 야, 이 삼각형의 넓이 이미 다 나왔네, 뭘. 이 삼각형의 넓이잖아. 자, 요 삼각형의 넓이.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수선의 발도 다 때려놨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넓이 S는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은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분의 1이 A니까 3분의 4A가 되고 높이는 A야. 자, 그래서 3분의 4A 곱하기 높이 A다. 자, 약분하시니까 얘가 2가 되고 3분의 A 제곱이야. 우리는 A가 루트 10이었으니까 A 제곱은 10이 되겠네. 정답은 3분의 10. 이거 되게 쉽지 않냐? 근데 과연 이러한 발상을 니네가 할 수가 있느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는데 그냥 45도라는 각만 딱 놓고 아무 짓도 안 한다? 그럼 이건 문자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조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고 결국 도형에서는 닮음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야 돼.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 정답은
뭐 계산 잘못했는데? 여기 2가 있었는데 왜 빼먹었냐? 큰일 날 뻔했다. 쏘리. 3분의 20. 3분의 10은 있지도 않는다. 그치?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4번. 이제 우리가 익숙한 기역리엔 디귿으로 나왔어. 역시. 자, 이 기역리엔 디귿 문제를 최근의 경향인,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이라기보다는 작년 수능에 나왔던 경향인 실제로 누가 나냐? 연속에 대한 내용으로 출제가 됐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 연속에 대한 테마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4번 갑니다. 자, 일단 먼저 최고치항 계수가 1이고 F-3과 오케이. F-3과 F0가 같은 3차함수 Fx. 아, Fx는 역시 x 세제곱 점점점 이렇게 일단 표현해 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근데 gx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대. 하나는 fx, 하나는 마이너스 fx.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서로 x축 대칭을 시켰다는 얘기네. 자, 그럴 때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0보다 큰 범위고, 자, 얘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작은 범위야. 여기가 등호가 들어갔네. 그지? 자, 그럴 때, gx가, 아, gx 곱하기, 오케이. y는, 여기 보이니, 여기? 오케이. y는 gx 곱하기 g의 x 마이너스 3. 얘가, x는 k에서 불연속인데, x는 k에서 불연속인데, 그 k가 딱 한 개만 가져야 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야, 얘가 연속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얘도 평행이동하니까 연속이지. 연속 곱하기 연속은 100% 연속이겠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 해야 돼? 불연속점을 무조건 가져야 돼. 그지? 근데 그 불연속점을 가질 수 있는 점은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그치? 그렇잖아. 만약에, 야,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fx가 만약에 지금 F-3과 F0가 서로 똑같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0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얘를 중심으로 이 바깥쪽은 Fx래. 바깥쪽이 Fx란 얘기는 얘하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안쪽은 누구냐면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야. 아, 연속 맞잖아. 그치? 이해가 되겠니?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gx가 연속이잖아. 그럼 얘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켜도 당연히 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불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때야 돼?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함수값이 같대. 마이너스 3하고 0이야. 그럼 얘 왼쪽은 이렇게 그려지고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지만 마이너스 3과 0에서 불연속이 생길 거 아니야.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내셔야 될 사실은 뭐냐면 절대로 F-3은 0이 돼서는 안 되고 F0도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돼. 0이 돼버리는 순간 X축 대칭을 시키면 반드시 연속이 되니까. 그리고 Y는 gx는 마이너스 3과 0에서 불연속한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인 f-3과 f0가 똑같다라는 것과 지금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구간과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 0보다 큰 구간에서 fx하고 마이너스 fx 서로 y축 대칭 사이의 관계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 우리가 gx가 무조건 불연속이 돼야지 gx를 평행이동시킨 것도 무조건 불연속이 될 거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어. 그럼 이제는 뭐 하면 돼? 거기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봐봐. 두 번째, 이제 요거는 센스야. 우리가 y는 지금 현재 gx
곱하기 gx-3이 있어. 그럼 얘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점을 확인해 봐. 얘가 x는 일단 마이너스 3과 0에서 일단 불연속이 되지. 그치? 얘가 근데 얘도 마이너스 3과 0에서 불연속이 되게 만드는 x값을 찾아야 돼. 3은 0이니까 오케이 맞아.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gx 곱하기 gx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판단할 때는 마이너스 3과 0과 3 이 딱 세 점만 파악해보면 되고 이 세 점 중에서 딱 한 개만 불연속이 돼야 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좋았어. 연속에 관한 문제로. 자 먼저 첫 번째 기억. 지금 x는 0에서 연속이냐? 지금 그걸 물어봤어. 자 좋아. 기억합니다. 자 x는 0에서 연속이냐를 한번 확인하자. 자 그럼 먼저 일단 x는 0 집어넣으면 g0 곱하기 g-3이야. g0은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f0이야. 그치? 오케이 얘는 f0 곱하기 g-3은 오케이 마이너스 f-3이야. 등호가 저 밑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0 우극한 갈게. 자 0 우극한이면 얘는 0 우극한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당연히 G의 0 우극한이니까 여기네. 0 우극한. 그래서 F0 곱하기 자 여기 0 우극한 집어넣으면 0 우극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우극한이 될 거야. 근데 마이너스 3 우극한은 어디야? 마이너스 3 우극한 여기네. 여기다 마이너스 3 우극한 집어넣어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F-3이야. 그 다음에 0 좌극한 간다. 자, 0 좌극한은 자, 여기야. 그럼 여기다 0 좌극한 집어넣어 마이너스 F0이 돼. 오케이. 마이너스 F0 곱하기. 자, 0 좌극한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좌극한이 되는 거다. 그치? 그 마이너스 3 좌극한은 어디야? 여기네. 마이너스 3 좌극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F-3이 돼. 야. 휴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부호가 여기 있던 게 일로 간 것밖에 차이가 없잖아. 어차피 똑같아 그지? 물론 얘네들은 다르지만. 근데 곱했잖아. 그지? 아 그래서 x는 0에서 연속 맞구나. 아 그러면 연속이니까 일단 지워야겠네 얘는. 그럼 결국 우리는 k값이 연속이 되는 게 불연속이 되는 게 하나가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 되는 경우와 x가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면 x는 3에서 불연속이고 X가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이면 X는 3에서 연속이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어렵지 않았어. 이거 지우고 갈게. 이거 다 지울 거야 이제.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F-6 곱하기 F3 지금 그 값을 구해서 지금 서로 곱해달라. 이렇게 정리가 됐지. 이것도 가면 돼. 자, 어렵지 않아. 자, y는 gx 곱하기 gx 마이너스 3. 얘는 x는 마이너스 3과 3에서만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돼. 자, 그러면 1, 2, 3번 케이스 첫 번째. 자, x는 마이너스 3에서 연속 and x는 3에서는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야. and라기보다는 x는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면 x는 3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그지? 이미 일단 불연속이 되는 점을 찾았으니까. 자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야? 자 그럼 우리 이거 3개만 찾으면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집어넣어. 좀 빨리 가자 그냥. 얘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밑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자 이렇게 3가지 찾읍시다. X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F-에 F-3 곱하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G-6이야. G-6. 마이너스 6은 저쪽이니까. 마이너스 F-6. 이렇게 가시면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우극한 가자. 마이너스 3 우극한이면 얘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이잖아.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이가 똑같아.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 곱하기.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6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3 좌극하는 마이너스 3 좌극하는 여기잖아. 그치? 그래서 F 마이너스 3이고 곱하기. 얘는 똑같아. 어차피 F 마이너스 6이야. 지금 얘네 세 개가 다 같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같지? 얘네들이 다 얘가 다르잖아 서로. 그치? 그럼 누가 0이 되면 돼? 얘가 0이 되면 돼? F 마이너스 6이 0이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X는 3에서 연속이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에서는 불연속이 돼야 돼. 그죠? 자, 그럼 얘도 판단합시다. X 대신에 3을 대입하시면 자, 일단 3, 3 집어넣으니까 G3은 어디가 돼? 맞지? 마이너스 3하고 3을 집어넣었으니까 자, G3은 저 밑에다가 위에다가 집어넣어야지 F3이야. F3 곱하기 자, G0은 저 위에다가 집어넣으니까 F0이 될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 우극한 갑니다. 3 우극한은 G3 우극한은 어차피 0보다 큰 쪽이니까 얘 F3 맞고 그 다음에 3 우극한은 어디야? 3 우극, 아니 뭐야 0 우극한이지. 0 우극한도 여기야. 그치? 그래서 F 제로. 그래서 3 좌극한을 가면 얘는 F3은 역시 똑같고 G3이니까 그 다음에 G0 좌극한이야. 0 좌극한이니까 마이너스 F 제로야. 그래서 얘네가 역시 다 똑같아야 돼. 근데 얘네가 다르잖아. 얘네가 0이 돼야 되지. 그지? 아, 그래서 F3이 0이야. 그래서 니은을 봐봐. 니은에서 지금 F 마이너스 6 곱하기 F3이 0이냐? 당연하지. 얘네 둘 중 하나가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왜? 야, 이거 또는이야? 이 경우, 이 경우니까. 그치?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0이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6, F 마이너스 6 곱하기 F3은 어떤 경우가 가도 무조건 0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어려웠던 문제가 맞아. 근데 이거는 역시 연속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야. 자, 디귿을 볼게. 자, 디귿은 뭐라 하냐면 지금 gx 곱하기 gx 마이너스 3이 x는 k에서 불연속인 k가 음수. 야, 끝났어. 야, 디귿에 뭐래? 대놓고 k가 음수래. 그 얘가 연속인 거야. 그럼 어느 경우? 이 경우네? 그럼 뭐야? f3이 0이네? 어허, 좋아. 그래서 디귿을 풀 때는 일단 k의 값이 마이너스 3인 건 찾아냈고 f3이 0이라는 것도 니은을 통해서 찾았어.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야. 음수 1대라 그랬으니까. 자, 그럴 때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면 g의 마이너스 1의 값이 마이너스 48. g의 마이너스 1은 g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f 마이너스 1의 값을 찾으란 얘기야? 자, 그럴 때 지금 fx equal 0이었어. 오케이. 자, 이거 지울게 이제. 이것도 필요 없어 이제. 3번도. 좁아가지고 공간이. 자, 그럼 이제 가봅니다. 네 번째, 디귿. 자, 디귿에서는 일단 fx의 식부터 잡자. 어차피 최고창의 계수가 1이니까 fx는 무조건 x-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요렇게 갈게. 우리는 fx equal 0의 모든 실근의 합이라고 지금 나와있지. 그럴 때 지금 모든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야. 아, 자, 그럼 잠깐만. 야, 요렇게 가자. 그러니까 바로 가자, 우리. 자, 우리가 모든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x3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돼야 되잖아. 그지? 자, 얘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여기는 딱 4x가 오면 끝나네. 그지? 그래야지 플러스 4x제곱이니까 x3제곱 더하기 x제곱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식을 이렇게 빨리빨리 해석을 해놓고 너희들이 나가는 거야. 그럼 잘 봐.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함수에서 우리가
얘가 중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실근 두 개를 갖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걸 일단 찾아봐야 돼.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에서 너희들이 풀어나가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기억.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b는 0.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 일단 결국 이 fx equal 0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지. 우리가 f0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자, f0은 빵빵빵이니까 마이너스 3b가 돼. 그치? 얘가 마이너스 3b야.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3도 구해. 아이고, 구해야지. f 마이너스 3이면 얘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얼마냐? b 9에서 12를 빼니까 b 마이너스 3이야. 얘네들 서로 같지? 얘네들 서로 같아.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니까 얘는 b가 두 배의 b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b의 값이 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이 되는 거야. 그 b가 6이면 자,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내가 가정을 했잖아. 지금 그렇게. 그렇지? 그럼 얘가 6이 집어넣으면 6을 집어넣으면 b-제곱 2의 제곱 4 마이너스 2시 0보다 잘 안 돼. 모순. 아.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않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뭐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야 돼. fx equal 0이 두 근이 되는 걸로 가야 돼. 그럼 두 근이 될 때 여기 3에서 중근인 경우와 3이 아닌 놈에서 중근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주셔야지. 자, 그럼 봐봐. 이건 그래프로 그냥 그릴게. 자,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요렇게 가서 중근이 아닌 놈이 3이라고 해.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어? 야, 모든 실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잖아. 아니,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안 되네. 모순. 아, 그래. 그러니까 결국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자, 야, 잠깐만. 요것도 헷갈려 하는 애들 있어? 선생님, 얘는요, 모든 실근의 합이 원래 마이너스 4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모든 실근의 합 2 아니에요? 맞지? 근데 이게 왜 내가 얘하고 얘 두 개 더 했어? 야, 이거 집합이었어? x 바 fx equal 0라고 하면 중근이면 근 하나만 쓰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근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하고 3하고 3인데 하나만 갖다 쓰는 거야. 니네 이런 걸 잘 봐야 돼. 이거 지금 계속 집합 테마가 나오고 있잖아. 그치? 굉장히 중요한 테마야.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찾는 fx는 얼마가 되냐?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g의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는 건데 g-1은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이고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냐? 얘는 마이너스의 3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가 4, 4, 16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48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디귿에서 뭐라 그랬어? g의 마이너스 1의 값이 마이너스 48. 그래, 그래서 디귿도 참이야. 정말 오랜만에 기억리는 디귿이 다 참이 되는 문제였지. 굉장히 좋았던 문제라는 거 니네가 이해가 되냐? 이거를 왜 마지막에 fx equal 0의 근의 개수를 따졌냐라고 하면 당연히 허근을 하면 안 돼. 왜? 허근을 하게 되면 하나가 3이니까 그냥 모든 실근이 3이 돼버리잖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근 아니면 세 실근인데 지금 세 실근에서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중근으로 가고 중근에서 이 집합의 의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 알겠지? 굉장히 좋았던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난이도로 따지면 굉장히 높았던 난이도의 문제이긴 한데 연속에 대한 판별법과 그 다음에 함수의 식 세우는 거 거기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그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근을 정리하는 것까지 굉장히 좋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4번도 여러분들 꼭 한 번쯤은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15번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수능 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를 하신 것 같아. 출제자께서. 자, 모든 항이 자연수래. 이것도 이용하셔야 돼. 모든 항이 자연수. 좋아. 자, 그때 지금 가조건을 보니까 A1의 값이 일단 300보다는 작아야 된대. 그 다음 나조건에서 뭐라 그러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3분의 1의 AN이다. 자, 스톱. 야, 얘가 자연수래도 이 다음 항이 자연수가 안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AN은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3, 6, 9, 12 이런 걸로만 해야 된다고. 알았어? 자, 그때 얘는 뭐냐면 로그 3의 A의 N이 얘는 자연수인 경우래.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6인데 걔는 로그 3의 A의 N이 자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거야. AN의 값이 그러니까 3, 6, 9는 6은 안 되네 또.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머릿속으로 아 이제 이해를 해보는 거야. 아 내가 AN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수들이야. 자연수니까 3, 3의 제곱, 3의 3제곱, 3의 4제곱과 같은 놈들이 스페셜하게 들어갔는데 맥시멈이 300이니까 얘는 3의 5제곱이 얼마야? 243이야. 딱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다른 수는 안 되냐? 아니야. 야, 만약에 얘가 1이야. 그럼 자연수가 로그 3에, 아니 얘가 4야. 로그 3에 4는 자연수가 아니지. 그럼 4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n이 1, 2, 3, 4, 5, 6, 7, 8, 9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 건데 그 케이스 분류는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야. 수능에서도 그랬잖아. 뭐 3의 배수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따졌잖아. 3, 6, 9 이렇게 가서 정확하게 이것도 문제를 풀었던 거고 그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 시그마 K는 4부터 7까지 AK 즉 뭐냐면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의 합이 4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럴 때 지금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자, 첫 번째. 자, 나는 일단 로그 3의 A의 N의 값이 자연수가 되는 것들부터 보자. 그럼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3의 5제곱이 돼야지만 다시 3으로 나니까 3의 4제곱이 되고 다시 얘가 자연수가 되니까 다시 3의 3제곱이 되고 3의 제곱이고 그들만의 리그야. 그치? 만약에 3이 있으면 마지막에 1밖에 안 돼. 그치? 만약에 3이야. 로그 3의 3이니까 1. 오, 요렇게 1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로그 3의 AN이 자연수가 되는 후보들은 1, 3, 9, 27, 81 이런 것들인데 얘네 합 얼마야? 딱 40 나와. 그치? 다 맞춰놓은 거야. 당연한 거야. 이거는 출제자가 다 맞춰놓은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야, 계속 3분의 1씩 까내려 가야겠지. 까내려 가야 돼? 그럼 자, 여기서 A 네 번째, A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야. 그럼 일곱 번째 끝에 1이 나와야 되면 얘가 3이 돼야 되고 얘가 3의 제곱이 돼야 되고 얘가 3의 3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이거 하나 가능. 이게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그 3의
A의 N의 값이 이제 자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야? 1 같은 거. 아, 1은 뭐 되는가? 안 돼. 아, 1도 되지만요. 자연수가 아니니까. 1, 2, 4, 5, 6, 7 뭐 이런 거. 그럼 1이면 그 다음 얼마가 되겠어? 어? 로그 3의 1이 자연수가 아니니까 두 번째 항은 1 더하기 6이니까 7이 될 테고, 그치? 그 다음 얼마가 되겠어? 여기다 6을 더하니까 13이 될 테고, 그치? 그 다음 또 얼마야? 19가 되겠지, 그치? 맞아? 아니, 이렇게 하나씩 찾아나가는 거라고. 아니, 우리가 뭐 어려운 것들을 찾는 게 아니잖아. 지금 문제를 보면 네 개의 항의 합이 지금 40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 근데 공교롭게도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20? 이것도 40이야. 야, 몇 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제 얘는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인데 네 번째 항이 1이고 다섯 번째 항 7이고 여섯 번째 항 13이고 일곱 번째 항 19면 돼. 그러니까 이걸 찾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거꾸로 가야지.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를 찾아서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게끔 만들면 돼. 그래서 이제는 얘를 가지고 이제 너희들 접근하는 거야. 자, 이 문제의 핵심이 뭐다? 지금 로그 3의 an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럼 an이 3의 거듭제곱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는 게 가장 먼저 니네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그 경우를 가지고 나열을 해봤더니 정말 깔끔하게 앞에서부터 딱 4개가 40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떻게 보면 발견적 추론이라는 것은 다 하나씩 나열을 하면서 너희들이 뭔가를 특징을 찾아내는 게 바로 발견적 추론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가 15번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별로 안 어려웠는데 많은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더라고. 그게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가 다 있었어.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 자, 네 번째 항이 얼마가 되는 경우? 27이 되는 경우부터 가자. 자, 이제 거꾸로 가야 돼. 자, 거꾸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식부터 변형을 하자. 거꾸로 가면 우리 A의 N이라는 항은 같다 곱하니까 3A의 N이고 얘는 로그 3의 A의 N의 값이 자연수가 되는 거고 얘는 같다 집어넣으면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6이 되고 얘는 로그 3의 A의 N의 값이 자연수가 되지 않는 경우야.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가봅시다. 자, 네 번째 항입니다. 자, 27이야. 자, 세 번째 항은 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위에는 자연수인 경우 로그 A의 3. 그러니까 로그 A의 3이 자연수가 되는 거고 얘는 로그 A의 3이 자연수가 안 되는 거야. 자연수가 되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3을 곱하니까 81. 오, 가능하네. 이거 자연수 맞잖아. 오케이? 그다음. 자, 여기다가 얼마 더하는 거야? 얼마를 빼는 거야? 미안해. 6을 빼야 되지. 21. 오, 얘도 자연수 아니니까 얘도 맞네. 오케이. 계속 가겠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까지 가셔야 돼. 뭐 몇 개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여기는 얼마가 돼? 자연수하고 자연수가 아닌 걸로 가셔야 돼. 자연수면 3을 곱하니까 243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6을 빼야 되지. 6을 빼면 얼마야? 75. 오, 요것도 가능하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다 3을 곱하면 63인데 오케이, 얘는 로그 3의 A2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안 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몇을 빼야 돼? 6을 빼야 되니까 15. 오, 이것도 가능하네, 그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얘는 자, 여기다가 3을 곱하면 안 돼, 그지? 왜? 어이, 300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로 갈 수밖에 없어? 6을 빼는 것밖에 안 돼. 6을 빼니까 230 얼마가 돼? 7. 이거 일단 자연수 로그 3의 1은 자연 A1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성립해. 그 다음 얘다 3 곱하면 안 되는 거 알겠지? 로그 3의 A1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얼마를 빼야 돼? 6을 빼야 돼. 69.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3을 빼야 돼, 그지?
6을 빼야 돼? 왜냐면 3을 곱하면 45니까 안 되는 거야. 그치? 6을 빼면 얼마야? 9가 될 거야. 아, 이렇게 몇 개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 되겠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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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섯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잠깐만. 에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9. 안 되지. 미안해. 이거 로그 3의 A1이 자연수잖아. 자연수가 안 돼야 되는데. 미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이 1이 되는 경우야. 1이 되는 경우. 자, 그러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항이 1이야.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이야. 근데 야, 얘는 일단 뺄 수가 없어. 왜냐면 1보다 작으면 다 자연수가 아니잖아. 무조건 자연수니까 3을 곱해야 돼. 얘도 6을 빼면 안 되지? 3을 곱해 9. 그럼 여기서 이제 비로소 두 개가 나오네. 하나는 27이고 하나는 6을 빼니까 3. 근데 아, 이것도 자연수니까 안 되네. 그치? 다 된 거야. 그럼 우리가 찾는 A1이 될 수 있는 건 27하고 69하고 237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처음에 1번이 난 되게 중요했다. 그 1번을 과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는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자, 이거 두 개를 더하자. 그럼 얼마야? 306이냐? 그 333이네. 그 정답은 몇 번이야 이거? 333은 4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15번도 굉장히 괜찮았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가 객관식에 관한 문제였다. 자, 이제 주관식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주관식도 노멀한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문항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뭐 16, 17번은 당연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18번부터 풀어드릴게. 18번, 19번 진짜 워밍업에 관한 문제였죠. 자, 갑니다. 수열이 있어. 이건 수열을 전개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AK라는 놈을 알파라고 놓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BK라는 놈을 베타라고 놓을게. 이렇게 놓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계산해야 될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되냐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2AK니까 2알파 더하기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3이니까 30이네. 그 값이 40이란다. 오케이. 그래서 알파 값은 5.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AK 마이너스 BK.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즉 5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10이래. 그래서 베타는 15.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그럴 때 우리는 베타 더하기. 자, 결국 우리는 베타 더하기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5를 구하는 거니까 50을 더해 주시면 된다. 정답은 65.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자, 19번. 19번은 Y는 내가 얘를 FX라고 할게. X세제곱 마이너스 10 위에 P점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이래. 거기서의 접선이 다시 Y는, Y는 X세제곱 더하기 K 위에서의 Q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대. 그러니까 접선이 똑같다는 얘기네. 자, 그럼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하자. 접선의 기울기는 F'X가 되고 3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F'-2의 값은 4, 3, 12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12X가 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4고 거기다가 얼마를 더해야지 마이너스 18이 나오겠니? 6을 더하면 돼.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얘가 누구랑 만나냐면 y는 gx라는 3차함수고 걔가 x세제곱 더하기 k랑 만나야 된대. 근데 접선이니까 당연히 얘하고 p하고 q점은 서로 다른 점이 되므로 우리가 또 미분을 해 여기서 g'x 그러면 여기는 3x제곱이야. 그래서 이게 12가 되게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2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x가 2가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요거 마이너스 2일 때 y의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8이거든. 그 다음에 얘는 2일 때는 y는 어디다가 집어 여기다 2 집어넣는 거야. 그치? 그럼 24 더하기 6이니까 30이야. 그 여기서는 얘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8 더하기 k니까 k값이 음수가 되겠지. 여기서는 k가 음수가 돼. 그래서 얘는 안 돼. 양수 k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k의 값은 y가 30이고 2의 세제곱하니까 8이 되겠지. 그래서 30에서 8을 빼니까 22가 되는 거야. 정답은 22. 요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슬슬슬슬 문제를 풀어도 정리가 됐었어. 그러니까 16, 17, 18, 19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테마였다. 자, 그리고 20번도 최근에 출제 경향에 맞게 그래도 노멀하게 냈는데 단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너무 계산을 복잡하게 다 하게 해놨어. 그치? 그게 조금 짜증났을 거야. 그리고 그림 딱 보자마자 일단 뭐 거부감이 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이거 절대값이 나왔는데 이거 그냥 다 해석하면 돼. 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t. 자, 그럴 때 얘네가 지금 위 그래프와 만나는 서로 다른 네 점의 x좌표를 가장 작은 순으로 x1, 2, 3, 4라고 했고 x4 마이너스 x1이 현재 5래. 그럴 때 지금 3부터 4까지 x3부터 x4까지 fx하고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지금부터 구해달라. 이거는 일단 우리가 fx 식을 찾아야 돼. 자, 첫 번째 식 찾기. 당연히 얘가 0이 되는 놈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가운데로 나누셔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딱 얼마 거기 나와 있듯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fx의 식을 일단 만들어 보시면 x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을 때는 얘가 뭐야?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으면 플러스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자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바뀌고 x가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을 땐 똑같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요렇게 딱 정리가 돼. 자, 그럴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인 직선과 만나는 점이야. 자, 일단 그림을 한번 우리가 볼까?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3이야. 자, 일단 여기다 이제 루트 3을 집어넣고 식을 정리하시면 뭐 마이너스 2루트 3이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으면 2루트 3이야. 거기 점의 좌표는 안 나왔지.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냥 요쯤에서 만난다고 치고 여기도 만난다고 치고 그냥 루트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루트 3에서 만나니까 여기서 뭐 만난다고 치자. 자, 근데 이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이제 극대를 갖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고 0일 때 3을 지나야 돼. 그래서 뭐 그림을 대충 그려주시면 얘는 뭐 요렇게 올 테고, 그치? 아래로 볼록한 함수니까 얘는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갈 테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요렇게 가겠네. 그치? 요런 식으로. 자, 그럴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야. 그럼 마이너스 x니까 뭐 이렇게 가겠지, 그래프가.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하겠네. 하나, 둘, 셋, 네 점. 또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와서 하나, 둘, 셋, 네 점. 이렇게 만나겠네.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점의 좌표가 x1이고 그 다음에 뭐 요 점의 좌표가 x4라는 거. 그러면 그것에 이제 근을 찾아야 되지. 그치? 그것만 찾으면 돼. 자, 그럼 이쪽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t의 근이 x1이고, 어? 얘네 똑같은 거? 아.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땡큐네. 자, 그래서 넘어가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 이퀄 0의 두 근이 x1, x4였다. 자,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자, 그래서 우리는 x4 마이너스 x1의 전체 제곱은 x1 플러스 x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x1 x4 요렇게 가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5니까 25는 얘는 1 마이너스 4배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t 플러스 3이 되는 거네.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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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하니까 6이 돼서 오케이, t 값이 3이었어. 아, t 값이 3이니까 딱 여기 지나야겠다. 여기가 3이었잖아. 아,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점의 좌표 x2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는 x3 0이고 요점의 좌표가 x4가 될 거야. 3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잖아. 그래서 마치 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x4가 3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다 됐네?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3부터 4까지다. 3부터 4까지. 오케이. 그러면 0부터 3까지만 적분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0부터 어디까지? 여기 루트 3까지랑 루트 3부터 3까지 또 나눠야 돼.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찾는 넓이 S는 인테그랄 0부터 루트 3까지는 누구냐면 얘잖아. 얘에서 얼마를 하면 돼? 얘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하고 만나는 거니까. 그치? 자, 누가 위에 있어? 지금 얘가 주황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어. 그럼 얘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x제곱. 얘에서 얘를 빼니까 플러스 x.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이거 dx 더하기 인테그랄 루트 3부터 3까지는 우리 요거잖아. 요거 요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계산을 좀 해왔어. 이게 이제 좀 계산 과정이 그지가 돼요. 루트가 들어가니까 루트 루트가 들어가서 니네가 이제 좀 계산하는 게 조금 뭐 좀 짜증이 날 거야 아마. 근데 잠깐만, 잘못했다. 얘가 주황색이 더 위에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요거 반대로 쏘리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27 마이너스에 4 루트 3이 될 거야. 알겠지? 요거 계산은 너희들이 하자. 그때 우린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P 곱하기 Q. 얘랑 얘랑 곱하니까 정답은 54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단지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 왜? 항상 문제가 조금씩 쉬워지면 끝에 계산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거든. 근데 거기서 실수를 유발해. 근데 이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방심하면, 까딱 방심하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항을 굉장히 선호해. 그래서 나는 이번에 7월 모의고사가 의외로 굉장히 문제를 잘 내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알았어? 정답은 54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만 남았네. 사실 21번 문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 지수함수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닮음을 찾고 그 다음에 외분점이 나왔을 때 비율관계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였는데 이거를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지수함수다라고 생각을 한 학생들은 아마 많이 틀렸을 거야. 이거 되게 간단하게 풀 거야. 잘 봐. 쭉 읽었더니 지금 뭐라고 했냐면 y는 2의 x-m제곱 더하기 n이래. 근데 m하고 n은 다 양수래. 그때 얘하고 y는 3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거기 있어? 야 그냥 이거는 그림을 내가 그릴게. 그냥 뭐 이거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 자, y는 3x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y는 3x랑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A점과 이렇게 B점에서 만난대 지금, 그치? 그러니까 만나는 것만 표시하면 돼. 그 다음에 지금 B를 지나고 이 Y는 3X의 수직인 직... 그치. 수직인 직선이 다시 쭉 가서 여기 Y절편과... 여기 보일까? 오케이. Y절편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대. 그 다음에 직선 CA. 자, 요렇게 가는 거야. 직선 CA. 가! 다시 얘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했대. 다 한 거야, 이게. 우리는 이제 뭐만 찾으면 되냐면, 뭐, 그래, 솔직히, 뭐, 이렇게, 이거 이제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만 하면 돼. 선생님, 근데 왜 점만 해요? 거기 외분점, 내분점 나왔잖아. 그게 점을 가는 거야. 자, 첫 번째. 선분 CA를, CA를, 선분 CA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D다. 그럼 끝. 봐봐. 5대 3이라는 얘기야. 알았어? 항상 내분점, 외분점 나오면 뭐 해야 돼? 아무 생각도 없으면 안 돼. 수선의 발 때려야지. 외분점, 내분점 증명을 그렇게 한다니까? 얘들아? 그럼 잠깐만. 내가 얘 T라고 할게. 이거 3T다. 맞아? 자,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과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은 서로 닮음, 그지? 몇 대 몇 닮음? 3대 5 닮음. 그러면 3대 5니까 이 점의 좌표가 한 방에 5T가 돼. 보여, 얘들아? 그러면 자, 이 직선에 방식한다. 자, y는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5t 끝. 그럼 니네 이 점의 좌표 찾아야 되지? 맞아? 이 점의 좌표도 수선의 발을 딱 때려. 자, 그럼 첫 번째 갑시다. y는 3x, 3x가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5t야. 그래서 3분의 10x가 5t가 된다. 그러므로 x의 값은 헐 2분의 3t야. 야, 그러면 이거 몇 대 몇이야? 이것도 2대 1의 비율이네. 또 그지? 이렇게 비율 관계를 여러분들이 내분점, 외분점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일단 점만 찾으면 돼. 그럼 다 끝나. 근데 T값만 찾으면 되네? 근데 뭐래? 문제에서? 이 삼각형. 이거 삼각형 넓이 20이래. 20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 그러면 뭐 솔직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해도 되는데 이거 사선의 공식 쓰자. 사선의 공식 또는 신발끈의 정리. 이거는 니네 교과서에도 나온 거야. 그래서 그냥 쓸게. 자,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에 0,5T. 위에가 X좌표고 아래가, 위에가 X좌표고 아래가 Y좌표. 0,5T. 그 다음에, 오케이. T,3T.
그 다음에 2분의 3t, 자 여기다 2분의 3t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2분의 9t 뭐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지. 그 다음 맨 앞에 있는 거 0,5t 다시 한번 적어주시고 오른쪽 대각선 끼리는 곱해서 더해줄 거야. 자 2분의 1 절대값에 빵 2분의 9t 제곱 곱하면 더하기 2분의 15t 제곱 마이너스 왼쪽 대각선 끼리는 곱해서 뺄 거야. 그럼 얘네 빼면 마이너스 5t 제곱 마이너스 곱하면 2분의 9t 제곱이 돼. 그래서 깔끔하게 얘네가 없어져. 그럼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5t 제곱에서 2분의 10t 제곱 빼니까 2분의 5t 제곱이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돼? 4분의 5t 제곱의 값이 20이 되더라. 그래서 약분하시면 t 제곱의 값이 16이므로 t 값은 4가 될 거야. 그럼 이제 다 된 거야. A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냐면 4,12고 B점의 좌표는 4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6,18이 되는 거야. 얘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 Y는 2에 X-M제곱 더하기 N 위에 있는 점이야. 그냥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이제 조금 빨리 갈게.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2에 4-m제곱 더하기 n이 12가 되고 자 얘는 6을 집어넣으면 잠깐만 6-m제곱인데 4-n제곱으로 바꾸려면 2의 제곱만 앞으로 튀어나가면 되지. 그래서 4 곱하기 2에 4-m제곱 더하기 n의 값이 18이야.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뺄 거야. 그럼 없어져. 그러면 3 곱하기 2에 4-m제곱의 값이 6이라서 깔끔하게 m의 값은 3으로 나와. 3 곱하기 2가 6이니까. 그치? 그 m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2의 1승이니, 1제곱이니까 넘어가면 n의 값이 10이 될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m 플러스 n의 값이 그래서 13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나머지는 계산하는 과정인데 자 다시 와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5대 3으로 외분했다라고 해서 외분이 나왔는데 이거 수선해발 안 때렸으면 이건 완전 잘못된 거고 수선해발을 때렸는데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서로 안 보였다면 너희들이 도형에 대한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앞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알았어?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래서 21번은 상대적으로 쉬웠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2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려웠어. 이거 인정. 근데 이것도 1번이 제일 중요했어.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가 있대. 근데 자, gx가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t 플러스 t래. 자, 봐봐. 만약에 이게 이 문제만 있었다면 이것도 괜찮아.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의 ft 마이너스 t. 그럼 얘를 뭐 뉴 함수 kt라고 넣으면 얘는 kx라고 넣으면 kt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야? kx라는 함수를 y축으로 kt만큼 움직인 함수가 gx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문제는 대놓고 마지막 맨 밑에 바로 뭐라고 했어? gx equal 0은 끝난 거야 이미. gx equal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ht래. 그럴 때 지금 밑에 거를 푸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 눈에는 이제 gx는 없는 거야. gx는 wake였어. 결국 이거야.
그래서 나는 1번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 뭐야? 이거. 이게 보였어야 되는데. fx-ft가 x-t. 얘의 실근. 실근은 누구야? 근이니까 x. x가 몇 개냐야?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했고, 얘들아, 지금 t 값이 계속 변할 때 x의 개수를 따지는 거야? 자, 첫 번째. 여기 빨간색이 또 나왔어. 첫 번째. 우리 x 찾는 거지. xt 되니 안 되니? 된다. tt 집어넣으면 좌변 0, 우변 0. 성립하네? 오케이. x가 t일 때도 성립해? 근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당연하지. x가 t가 아닐 때도 생각을 해야 되지? 연속이잖아, 둘 다. 그럼 x가 t가 아닐 때는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이게 핵심이었어. x-t분의 fx-ft가 1이다. 즉, x,fx와 t,ft. 근데 t,ft는 정점이야? 근데 t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x가 막 움직이다가 이 두 점 사이 기울기가 1이 되는 x값이 몇 개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야. 자,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fx가 최고치 함수가 양수인 4차 함수래.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럼 t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t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 x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야.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됐어? 그럴 때 ht의 개수 몇 개야? 하나, 얘 포함해야 돼. x는 t도 포함이잖아.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야. 만약에 t가 접점이야. 여기에 있으면 t 포함해서 실근의 개수 세 개고, 만약에 t가 여기 있다면 실근의 개수는 두 개가 되는 거고, 만약에 t가 이렇게 여기에 접한다면 실근의 개수가 한 개가 되는 거야. 실근의 개수가 빵 개가 될 순 없어. 왜냐면 t가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알겠어?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니네가 그 조건도 읽지 말고 찾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야. 근데 이게 사실 어렵진 않았는데 이게 어려웠지. 는 0으로 놓고 푸느냐 안 푸느냐가 거기에 대놓고 는 0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놓고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조건 가를 볼게. 가를 봤더니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ht하고 h-1의 차가 2고, 그 다음에 리미트 t가 1로 갈 때 ht와 h1의 차가 2라는 얘기는, 야, 잘 봐, 얘들아. 야, 우리 아까 했을 때 교점 맥시멈 몇 개 나왔어? 네 개. 미니멈 몇 개 나왔어? 한 개. 그러면 얘에서 얘 뺀 게 2가 되려면 3, 1 아니면 4, 2가 돼야 되는 거 알겠니? 자, 3, 1이면 오케이. 이거 3하고 1 요렇게 오면 되는데, 근데 얘가 3이면서 얘가 1이라는 얘기는 얘보다 조금 더 큰 게 3개가 되고 얘보다 조금 더 작은 게 하나가, 그 점인 게 1개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1개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얘보다 조금 더 크면 두 개밖에 안 되지? 얘가 세 개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얘는 네 개, 두 개가 될 수 있냐? 그거는 가능해. 어떻게? 야, 얘보다 조금 더 크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야. 그치? 근데 두 개가 되려면. 이렇게 되면 돼.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이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접점의 좌표가 1이면, 자,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우극한은 여기에 오게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고 마이너스 1과 1일 때는 교점이 두 개야. 그래서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만드는 게 너희들한테 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1이니까 이거 직선의 방식 x 플러스 뭐식인데 y절편만 찾아내면 우리 요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접하는 함수니까 함수식도 한 방에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걸 밑에 있는 조건을 보면서 너희들이 찾아 나가셨어야 돼. 이게 두 번째야. 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이거네. 자,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fx와 fx를 적분한 거와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한 값이 서로 같은데 그때 알파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범위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세 번째. 나의 의미가 뭐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무조건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x축 아래에 있으면 절대값 한 적분과 그냥 fx 적분한 거 서로 다르잖아. 근데 그게 마이너스 1이 최소래.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저는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되지. 그래서 여기가 탁 이렇게 x축이 돼야 돼. 봐봐.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는 다 0보다 큰 놈에서 적분이 되기 때문에 0부터 알파까지 다 적분해도 0이야. 그지? 0보다 커?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절대값이랑.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내려오기 때문에 무조건 다를 거야. 그지? 왜? 0부터 여기까지니까. 무조건 달라.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끝! 그러면 다 됐어? 이 기울기 1인 함수가 누가 되냐면 y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즉, fx와 y는 x 플러스 1의 접하는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므로 우리가 찾는 fx는 최고차항 계수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러한 함수식을 찾아낼 수가 있어. 결국 A값을 찾으면 돼. 그 A값은 조건 다를 보고 찾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 흐름이라는 게 어렵진 않았는데 일단 첫 번째 요거를 해석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했고 기울기 해석.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림으로서 가를 해석하는 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요걸 보면서 설명을 니네가 생각을 했다면 요것도 같이 연계가 됐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굉장히 이 문제에서 푸는데 중요했다. 그리고 각각의 조건들이 다 뜻하는 방향이 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제 우리 A값을 구하기 위해서 세 번째 조건을 활용하면 돼. 지울게. 이건 필요 없어. 이제 GX는 애시당초 아예 필요가 없었던 놈이야. GX라는 놈은.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 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 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d dx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x 마이너스 fu. 야, u도 처음 나왔어. 나 깜짝 놀랐어. 이거 원래 이과 수학에서만 잘 나오는 건데. du.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키는 k의 최대값은 f 프라임 루트 2다. 자, 일단 첫 번째. 먼저 다 조건에 의해서. 야, 이 ddx 뭐야? 이 미분하라는 얘기야. 적분 구간이 둘 중 하나가 상수면 미분하면 얘 그냥 들어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u는 그냥 페이크였어. 그냥. 그치?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tt로 놓기에는 이미 t라는 놈을 썼기 때문에 t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u라고 한 건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이거는 du가 있으면 u에 관한 식이고 x에 관한 식으로 미분하면 대입하면 된다라 그랬잖아. 그치? u는 얘기를 안 했어. u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좀 헷갈렸을 수 있어. 그래서 뭐가 되냐면 결국 fx가 fx-k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fx가 kx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키는 k의 최대값이 f 프라임 루트 2. 야, f 프라임, 아이고.
F'이라는 건 뭐야?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 얘는 X는 루트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치? 근데 이미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맞나? 이렇게 그리면 애매한데 그냥 그려놓고 가자. 자, 요렇게 가서 X축이 여기였던 거야. 1. 그럼 원점은 대충 여기 어딘가 있겠네, 그치? 근데 이 fx보다 y는 k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그 직선이 어때야 돼?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뭐, 원점이 여기 있다면, 뭐, 이것도 가능하고, 그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이렇게 갈거 아니야, 직선이. 그러니까 fx의 그래프가 얘보다 무조건 위에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y의 값이. 성립하네? 그럼 어디까지가 맥시멈이겠어? 접할 때. 그때 이 접점의 좌표가 누가 된다? x 좌표가 루트 2, 얘가 0이야.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우리가 F'X를 구할 건데, 잠깐만, 스톱. 야, 이것도 미분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야, 이거 뒤에 빼고, 이것만 미분하면, 야, 이거잖아, 원래.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여기가 0 아니야? 그럼 미분하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이야. 그러니까 사실 미분 금방 한다? 얘 어차피 x 4제곱이니까 미분 때리면 4ax의 3제곱이 돼. 그래서 미분하면 그냥 깔끔하게 4a의 도함수의 근이 x하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고 어차피 저 뒤에 이건 미분해야 돼. 플러스 1 가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F√2부터 먼저 구할게. F√2. 자, F√2는 루트2 플러스 1, 루트2 마이너스 2. 얘네들 곱해서 양변 제곱해도 되지. 똑같잖아. 그럼 1의 제곱이니까 날라가고, 여기다 루트2 안 집어넣으니까 A 루트2 1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A 플러스 루트2 플러스 1이야.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 F'의 루트2는, 여기다 루트2 집어넣으면 어차피 1이고, 루트2 집어넣으면 4 루트 2의 a 더하기 1이야. 자, 그래서 해설지를 보시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어. 당연하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여기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0,0을 지난다 가면 되는데 야, 누가 그렇게 구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야, 기울기 이미 나왔잖아.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이렇게 구하는 게더 빠르겠다. 그지?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자, 기울기를 갈 거야. 자, 기울기는 x값의 변화량 루트 2 마이너스 0분의 f루트 2야. a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1. 요렇게 가시고 그 값이 누가 되냐면 f'의 루트 2야. f' 루트 2는 얘잖아. 4 루트 2의 a 더하기 1이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a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1의 값이 8a 더하기 루트 2가 돼서, 야, 깔끔하게 루트 2는 없어질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얼마야? 오케이. 7분의 1이야. 그러므로 fx의 값은 7분의 1의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이러한 함수식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지막 뭐 구하는 거야? F6의 값을 구하는 거네? F6의 값은. 여기다 6 집어넣으면 7의 제곱이 77 없어진다, 그지? 다 이유가 있었어. 7 곱하기 25 하시면 돼. 그지? 그 다음에 6 집어넣으면 7이니까 182가 맞나? 맞네. 정답은 182가 될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맞아.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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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았던, 그리고 다 알고 있는 개념이다.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서 너희들이 정리하느냐가 중요했어. 오케이? 자, 마무리를 좀 할게.
자, 그래서 일단 내가 7월 모의고사는 굉장히 중요했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조금 고난도 문제도 있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었던 문제고 변별력이 굉장히 잘 됐던 문제야. 물론 6평은 이거보다 쉬울 거, 아니, 9평은 이거보다 쉬울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만 좀 잘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9평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알았지? 선생님은 또 9평 때 또 해설을 또 하도록 할게.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